이고 지금 1차 지령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몇 명이나? 네, 20몇 분 정도 되세요. 네. 그 제가 엑셀 파일에다가 간략하게 설문을 좀 넣었어요. 뭐 네. 관심 분야라든가, 네. 뭐 나이, 성별, 뭐 가족 관계라든가, 그러니까 몇 인가 가구에 살고 있나 네. 이런 거가 이제 저희가 보다 맞춤형 네. 검증 요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고요. 저 깨알같이 제가 밑에다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딴지 밖에 상품 검증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그래서 요거를 채워서 저한테 답신을 회신을 주는 건 그거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제 알겠다. 이렇게. 그거 뭐 가로로 치고 하신 거죠? 네, 그 밑에다가 해놔. 가로 글씨로 작게. 8포인트 이하. 이런 실수했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단메일이 속속들이 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딴지 검증단이 더 이상 회원 모집에 문을 닫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는 여전히 저희에게 마켓.딴지@gmail.com이나 era9.00win@gmail.com으로 딴지 검증단 신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 지령 메일을 복사 붙여넣기로 하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청 메일 보낼 때 뭐 네. 별다른 양식 같은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양식을 드리니까요. 네. 그 회신으로 채워서 다시 저한테 보내주셔야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홀장님아 양식점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 건가요? 저희 친절하게 거기 설명해놨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깔려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네이버에 오픈 오피스를 검색하시면 친절하다. 네, 공짜 프로그램으로 엑셀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해드렸으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6월 7일 제3회 사랑의 7시간을 이제 한 달 정확하게 한 달 앞두고 있네요. 아 그러네요. 와, 6월이 네. 벌써 한 달 남은 네, 거예요? 네. 한 달 남았네요. 네, 6월 7일. 아, 33살. 네, 반이 지나갔어요. 반 지나갔네. 아이고. 이제부터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갈 거라고 예상을 굳이 안 하더라도 언젠가 제가 로라랑 마흔을 축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러네요. 네. 진짜. 그래서 6월 7일 사랑 7시간 6월 7일 일요일이죠. 벌써 무려 3회. 네. 네. 3회 오전 11시부터 이번에도 저녁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때 아마 슈퍼스타K 공개 방송을 할지도 몰라요. 그때 휴가야겠다 이러고. 네. 아니면 제가 그 장터 진행을 맡고 있거나 그럴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를 보러 오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오신 김에 한번 만나보시고. 네. 귀여우시니까. 아까 S6님. 아, 네. 홀짝 보러 오세요. 방송 끝나고 곰돌이 탈을 주문해야겠어요.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 6월 7일. 조용히 네, 6월 7일입니다. 일요일. 대학로 벙커원에서.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세 번째. 다음 주는 좀 검증을 빡세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 10회 때도 예고 드렸는데 네. 딴지 마켓이 딴지표 원두를 커피 원두를 출시했습니다. 저희 딴지 카페 팀장님과 그리고 유명 바리스타분이 네. 합작해서 한 달에 한 가지씩의 원두를 추천할 거예요. 두 분께서 이 전문가 2인이 우와. 그래서 이 그 해당 원두와 관련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나 뭐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지는 설명이 완전 좋네요. 그래서 그거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두 분을 다음 주에 방송에 모실 거고요. 아, 두 분 같이 모시나요? 네, 같이 모시고 남자의 비중이 높아지네. 좋아, 네. 아주 좋아. 로라가 카페 로라였던 시절에 상관이었죠. 네, 카페 팀장님은 상관이긴 한데 후임이지. 제가 뽑았죠. 그치. 그래서 상관인데 네. 이상해. 얘가 그러니까 카페 팀장님이 왕이잖아 조선시대. 네. 로라는 대비. 아, 그러니까 장희빈 정도 되는 거지. 대비. 왕인데 왕은 내 치마 포개. 그래서 지금 쫓겨났잖아요 군궐에서. 그냥 로라잖아요. 약을 받으시. 그렇지. 그러네. 그 약 먹었잖아. 뭐. 그때 말은 다 돼. 다음 주에는 그래서 그 아주 전문가의 포스가 물씬 나는 그 네. 남성 두 분과 함께 네. 딴지 원두를 검증한과 동시에 이분들이 사실 이 카페 커피 업계에서 거진 10년씩 계셨던 분들이에요. 맞아요. 실력 있는 분들이시고 네. 그래서 사실 커피가 말입니다. 네. 정말 많이 먹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말 모르죠. 맞아요. 맞아요. 그 대한민국의 커피 소비가 지금 세계 한 자릿수 순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뭐 6위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성장률로 엄청나게 마시는데 구별을 잘 못해 입맛이 나도 그렇고 맞아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굉장히 대중적이면 가령 김치찌개를 그렇게 대중적으로 먹으면 사람들이
어느 음식점이 네. 맛있고 이게 뭐 국산 김치가 들어갔네 뭐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커피는 대부분 다 몰라. 나를 맞아, 포함해서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게 호갱이 되기가 되게 쉬운 지점이죠. 그렇죠. 비싸도 왜 비싼지 모르고 싸도 왜 싼지 모르고 이 뭔가 맛이 이상할 때도 아메리카노 같은 건 원래 쓰니까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요분들을 다음 주에 모시고서는 이런 네. 전반적인 거에 대한 네. 한번 여쭤보고 궁금증을 오, 재밌겠다. 그리고, 네네. 그래서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넵. 네. 네, 내가 해봐서는데 저희 본 검증 코너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요새 순알이라는 제품이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먹고 싶다. 제가 요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오늘이죠. 아침에 버스를 이제 집 앞에서 타는데 네. 앞에 그 편의점이 있습니다. 네. 편의점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순알이 없음. 허니버터칩. 마치 허니버터칩 마냥. 그리고 그 편의점 안에 냉장 그 안에 들어가면 냉장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제가 일주일 전에 발견할 때 거기는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순알이 없음, 재고도 없음. 아, 그 정도야?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사람들이 막 사서 와서 먹는데요. 편의점에 잘 안 팔아가지고. 저희 동네가 유독 더 그럴 수도 있는 게 대학 가기 때문에 이런 거 분명히 대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대학생 여러분들이. 제가 대학생들도 말술이니까. 그러니까 편의점 갈 때마다 먹고 싶어서 계속 찾는데 없어요, 진짜. 네. 지금 제2의 허니버터칩이 돼가고 있고 네. 이거 그 처음처럼에서 나온 그 유자 만나는 이제 순한 소주래요. 근데 이게 네. 분분합니다. 아 정말 재고가 없다. 혹은 아 이게 무슨 허니버터칩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마케팅적으로 지금 일부러 막 덜 찍어내거나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긴 한데 여튼 허니버터칩이든 순알이든 맛이 있으니까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맛에 괜찮았으니까 뭐 혹자는 이런 걸 그냥 옛날 우리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유행했었잖아요. 그 레몬 소주나 체리 소주 이런 거. 예, 약간 이제 고 필이 난다는 제품으로도 나왔었어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섞어서 뭐 사이다랑 맞아, 맞아,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줬었지. 저도 한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약속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한번 야심차게. 구하려고, 구하도록 노력을 한 다음에, 맛을 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아, 참고로, 그, 좋은 데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성류, 블루베리, 유자, 네. 맛으로 소주가 나온대요. 좋은 데이가 이제 원래 부산 지역 소주 아닙니까? 네네네네. 근데 요새 서울에 계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한 세 번 봤거든요. 좋은 데이가 굉장히 지금 서울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데이 옷을 입고, 저기, 프로모션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데 양말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데 한 병. 아 정말? 좋은데 시키면 양말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파란색 양말을 오늘은 아닌데 가끔 신고. 아. 네. 라이브 뭐야 저희 소주 시장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옛날에는 그냥 참이슬 밑으로는 다닥쳐 이거였는데. 그렇지. 요새는 야금야금 점유율. 네, 맞아요. 하여튼 뭐 순알이 제가 한번 열심히 구해보고. 네. 열심히 찾아서 네. 여기 들고 오세요. 네. 아, 지금 소주 한 잔이 하고 싶어요. 감기를 낫게 하기 원래 소주 맞아 감기에는 소주 고춧가루. 그래서 이번 주 검증 코너에서는 다양한 홍보 및 일종의 홍원 장담을 드렸고요. 아 이제 마지막 코너 정말 재미있는 코너죠. 좋은 사연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호갱학개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엔 닭가슴살 통조림, 점심은 닭가슴살 팩, 그리고 저녁엔 닭가슴살 통조림과 팩을 같이! 아무리 다이어트엔 닭가슴살이 좋다지만 퍽퍽한 닭가슴살만 맨날 어떻게 먹어! 매번 요리를 할 수도 없고 닭가슴살만 보면 아주 숨이 턱턱 막힌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재료, 맛있는 다이어트, 아임닭의 닭가슴살 수제 소시지가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 마켓에 입점했습니다. 아임닭엔 방부제 MSG 없습니다. 대신 식이섬유와 비타민으로 건강에너지는 업! 소시지는 칼로리가 높고 살찐다는 편견 이제 버리세요. 닭가슴살 84%에 청양고추 및 각종 야채를 믹스하고 천연 바다의 초인 함초로 나트륨 함량까지 확실하게 낮췄거든요. 가장 맛있는 다이어트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아임닭을 만나보세요. 술 한 잔으로도 좋습니다. 호갱학 개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호갱이었다. 네, 호갱학 개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것도 참 그
예전에 비하면 저희가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저희가 5-6회 방송만 해도 읍소를 했어요. 제발 제발 사연 좀 달라고. 하지만 아 이제는 저희가 사연을 킵해두고 있는 아 이런 지경에 이르렀죠. 이런 지경. 네. 아 정말 좋은 지경이고요. 감사 인사 올립니다. 네, 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호갱 사연이 저희 방송을 살찌우고 저의 호갱짓을 방지하는 효과까지. 아 그렇죠. 그때는 우리 사연으로 막 때웠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또 호갱짓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인생을 다시 돌아봤어요. 진짜. 나도 호갱짓 한 거 있나? 아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아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그 호갱 사연 당첨자 분들이죠 일종의 소개되신 그렇죠. 분들을 예, 예. 아 제가 좀 저의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잠시 시기를 놓쳤는데 네. 이번 달 안으로다가 최근 방송에 호갱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준비를 해서 보내드린 이후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사연의 선물까지. 네, 아유, 그럼요. 기본이죠, 방송에. 네, 이번 주 호갱학개론 사연은 여성분의 사연이고요. 네. 요거는 남자들이 잘 모르는 분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강의 콧물이 꽉 찬 네, 로라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나운서 톤으로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박세롬이 PD랑 저랑 이 사연 보고 굉장히 네. 공감을 많이 했죠. 그쵸, 예. 그쵸. 보면서, 예, 여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아, 정말 이 시적절한 사연이 아닐 수 없다. 네. 예, 이런 평가를 하고요. 여름이 다가오니 실록이 푸르르고 제 털들도 무럭무럭 자라네요. 아, 네. 저는 액세서리를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목걸이를 하면 목걸이 체인에 목덜미 털이 끼이고, 팔찌를 하면 팔털이 끼이고, 반지를 끼면 손꼬락 털이 끼입니다. 아, 저랑 비슷한 분이에요. 예, 이렇게 털이 있는데 다른 곳이라고 없을까요? 전 봄, 가을 치마를 잘 안 입습니다. 투명 스타킹을 신으면 요거 살색 스타킹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스타킹 압박을 받은 털들이 무질서하게 구겨집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때는 면도칼로 밀어보았으나 면도 며칠이 지나고 나면 털이 역방향으로 만져지면서 아버지 턱수염을 넣어듣는 듯한 까칠한 촉감. 아 여기까지 말고도 저도 굉장히 털털한 여자거든요. 제가 또 털에 있어서는 또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 저도요. 난 남자치고 털이 없는 편입니다. 격하게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예, 계속할게요. 네. 어느 날 홈쇼핑에서 피사의 제모기를 보았죠. 이건 혁명이다 싶어 구입했습니다. 다리털을 먼저 해보았는데 나쁘지 않더군요. 그리고 팔. 아 저의 가늘고 긴 팔털들은 제모기의 집게가 당기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뽑히지 않고 이제 다 끊어진 거죠. 예. 홈쇼핑을 잘 보면 대부분 남성분들 다리털로 많이 시술을 시연을 한다고 해요. 예. 가늘고 힘없는 털들은 뽑히지 못하고 그냥 끊어집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걸 겁니다. 그리고 한번 뽑힌 털이 다시 거뭇하게 얼굴을 내밀어도 바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 집게에 찝힐 정도의 길이까지는 놔줘야 돼요. 맞아, 예. 맞아. 그래서 그 거기까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는 손을 못 쓰는 거야. 더 괴로워. 그치, 그치. 잘리지 않고 뽑힌 털은 끝은 가늘고 일정 길이가 되지 않으면 제모기 쪽집게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팔다리는 자연스럽게 잔털이 보여도 상관없으나 여자의 견은 곤란하더군요. 겨털은. 그렇죠. 네. 그러나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가 바뀔 때마다 방수 기능이 있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며 아이스팩이 붙여진 다른 또 다른 사양도 상... 아, 이거 비싸요. 아. 싸지 않거든요. 예. 네. 아, 천연 벌꿀 성분인가 뭔가가 들어있다는 것도 해봤죠. 아. 네, 근데 그것도 굵은 털은 잘 뽑히지만 가는 털은 도중에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피부에 그 성분이 끈적한 것을 붙여서 뗀다고 해서 시컵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끈끈한 거를 딱 붙었다가 촥 뜨는 거죠. 네. V사 제모 패치도 비슷하고요. 우선 싸한 냄새에 놀라고 그 끈적한 잔여물이 남아서 뗄 때 시컵합니다. 아이고야. 다리도 앞쪽은 가능하지만 종아리 뒷부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하기는 힘들고 도와주는 사람도 독하고 모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아, 한 번 되지 한 번 쭉 듣기 힘들어요. 이거 벌칙이잖아 뭐 거의. 아 그렇죠. 이거 청테이프 다리에 붙였대는 거야. 아무 차이 없어요. 네. 그래서 피부과 레이저 제모 요거까지 가신 거죠. 우리 동네 여의사가 있다고 해서 갔죠. 1회 비용은 3만 원이고 5회에 10만 원이었는데 당연히 5회를 해야겠죠. 그렇죠. 예. 난닝구를 입고 손을 머리 뒤로 앉아놓아 의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약간 고독적이다. 안녕 이렇게. 의사의 말이 영구 제모란 없다고 모근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80에서 90% 이상은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이 지속적이 얼마나 지속적인지가 궁금해요. 10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로 영구적인 효과를 거의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분은 아 저의 그 상황을 굉장히 상회하는 양의 정말 강력한 털들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추측이 돼요. 예. 춘삼월이 시작된 제모는 사주를 지기로 하는데 여름이 되어도 털들은 없어지질 않더군요. 그리고 레이저 제모 도중에는 뽑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예, 이게 그 레이저가 모근을 그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모근 자체가 제거되면 태워서 없앨 모근을 내가 제거해버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는 동안에는 그냥 면도만 가능해요. 예, 예. 그래서 의사는 제 팔과 다리 그리고 인중에도 관심을 가지더군요. 인중에도 있으셔. 팔다리는 비싸서 못하고 인중은 하긴 했는데 피부가 건조해져서 3회 힘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5년 전부터 5회 패키지를 3번이나 했는데 아직 제 몸의 털들은 아주 건강하게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면 패키지 할인가로 제모하면 레이저샷을 약하게 한다는 말도 있고 아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자, 네. 다른 피부과 시술을 위한 미끼 상품으로 예, 네. 팔기도 하는 거군요. 예. 예. 레이저도 계속 쓰다 보면 내성이 생긴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여배우 박병별 씨가 아 이거 알아요. 예. 많이 봤어요. 예. 모델로 하던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도 트모죠. 트모. 네. 와 이것도 구입하신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비싼데. 예. 엄마는 안마봉인 줄 알아요. 이건 제가 귀찮고 팔이 아파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효과가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거 제대로 사용해보신 분이 구입자 대비 몇 퍼센트가 될지 궁금하네요. 저는 호갱인가요? 털털함을 벗어나고 싶은 한 여자인가요? 이렇게 사연을 맞춰주셨어요. 슬프다. 사실 감히 말씀드리건데 호갱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신 것 네. 같아요. 털 네. 여정. 정말 그런 성실함과 이 참 치아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위로의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 정도까지 다양한 제품을 써보실 정도면 네. 이 재미있게 사연은 보내주셨지만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 좀 인중에서 마음이 아파요. 인중에 있을 정도면 얼굴에 되게 그 아기들처럼 솜털이 보송보송 하실 것 네. 같은데 그러면 화장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네, 이 사연 주신 안티 커플님, 아, 닉네임조차도 굉장히, 언짢하게 그지 없는데요. 안티 커플이 되신 원인이, 네, 이 털들이 아닌가. 그, 한간에 그, 우리가, 그,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이 털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미인이라는. 아, 맞아요. 그 안티 커플님은 굉장히 미인이 아니시죠. 맞아. 근데 이거는 진짜 신빙성이 좀 잃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은, 아, 그래요? 털이 조금, 많으면은 남성 호르몬이 살짝 분비가 조금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남성 호르몬이 조금 분비될수록 이목구비가 뚜렷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성녀 추종자들 모두 믿는 것으로 네, 아, 성녀님이 하시는 말씀은 70% 확률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믿고 있고요. 이분의 사연에서 거의 제모의 역사가 다 드러나고 네, 있어요. 네, 거의 종류가 네. 다 나왔죠. 이 안에.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성인이 돼서 시작했던 게 이 끈적끈적한 거를 네. 붙여서 떼내는 거. 근데 이거는 진짜. 아, 이거 진짜 벌칙 아니야? 아, 이거는. 안 아파요? 한 번 하면 두 번째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치, 그치, 그치. 이거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떼? 이거 또 내 손으로 떼야 되는데 남들한테 떼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못 뗀다? 자기들이 아픈 거 아니잖아. 아, 근데 맞아. 천천히 떼면 더 아프잖아. 촥 떼어. 아 그리고 천천히 떼면 안 떼어져. 아 맞아. 네, 팍 해야지. 팍 해야 털이 같이 빠지는데 이거 그냥 살살하면 털 그대로 남고 아프기만 해. 착 뜨는 그거에서 저는 진짜 더 힘든 게 이분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끈적끈적한 거 남는 게 진짜 더 짜증나더라고요. 그거 제거하기도 힘들고 그거는 막 빡빡 닦아야 돼? 물로? 아니면은 기름 같은 걸로 맞아. 해서 베이비 오일 같은 걸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때처럼 이렇게 뭉쳐서 그렇게 나와. 네. 그리고 이거의 경우에는 진짜 이분 말씀대로 굵은 털의 경우에는 좀 효과가 뛰어난데 아 맞아요. 네. 얇고 네. 가늘고 그러면은 잘 안 떼어져요. 입 힘이 없어서 그 뽑는 쪽에 그 메커니즘을 가진 제모 방법들은 그 단점이 그거예요. 일정 길이 정도로 자라나지 않으면 제거가 불가능하죠. 같은 맞아, 방법으로. 맞아. 길러야 돼. 뽑기 위해서 길러야 돼. 그런 이상한 상황이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신 그 게 용해시키는 건 어떤 그 녹이는 거? 녹이는 거죠. 아. 사실 저는 그게 좀 더 자극이 이분을 지금 뭐 레이저가 좀 자극이 돼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더 심하겠죠? 발라서 녹이는 게 훨씬 더 화끈거리고 좀 자극이 심해서 아니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녹이는 거잖아요. 무슨 그렇죠. 화학성 보드로
굉장히 자극이 강해요. 네, 저는 요거 화끈 걸어서 못하겠어서 예, 한번 쓰고 거의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제목이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썼던 방법 중에 제목이가 넓은 부위에는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쓰셨다는 제목이가 일반 면도기를 말하는 아니요. 그 목은 제거기. 아, 홈쇼핑에서 많이 파는 이분이 지금 이거 안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이거? 이거 처음에 하면 이것도 개 아파요. 진짜 아플 것 같던데. 개 아파요. 근데 하다 보면 아, 이거 진짜 이걸 언제부터 했어? 이걸 거의 거의 한 5-6년을 하다 보니까 자꾸 뽑으면 이 피부가 털을 이렇게 잡고 있는 힘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덜 아파지고 그리고 자꾸 뽑다 보면 확실히 덜 나요. 이게 일반 면도기랑 비교해서 깔끔하게 뽑히거나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면도기는 하루만 지나도 아까 가슬가슬 예, 안티커플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촉감이 아버지 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모근 제거기가 가장 좋죠. 아, 예. 그럼 모근 제거기는 한번 이렇게 모근을 제거하면 얼마 정도 가는 건가요? 이거 최소한 일주일은 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2주나 그러니까 열흘에서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여성분들은 진짜 할 일이 많다. 아, 진짜 피곤해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일반 면도기를 써서 매일 하거든요. 왜냐면 까슬한 느낌이 싫으니까. 근데 그것도 피부에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근 제거기는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해요? 모근 제거기는 네. 이거 저희 조사 있죠? 보니까 예. 저희 작가님께서 조사해 주신 거 보니까 정말 싼 거는 이제 만 원대도 있고 좀 이게 좋은 큰 회사 외국 큰 유명한 회사 거는 한 20만 원대도 있네요. 방금 이제 로라하고 박드로미 PD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이 모근 제거기의 경우는 제목이 끝부분에 롤러같이 생긴 디스크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채모를 잡아서 네. 잡아서 뽑아주는 거죠. 그렇죠. 털의 뿌리까지 뽑아주기 때문에 제모 유지기간이 길대요. 아까 로라가 얘기했던 거죠. 맞아요. 일부 채모는 다시 안 자라는데요. 그래서 반영구적이기도 하대요. 이거는 진짜 제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이 안티커플님처럼 뭔가 진짜 엄청나게 생명력 강한 이 털들을 가지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단연간 써본 결과 확실히 양도 줄고 까슬함이나 가늘어 그러니까 그 두께도 가늘어지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히 면도를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좋은 면도기를 쓰면 확실히 좋습니다. 아 진짜요? 비싼 걸 쓰면 상처 당연히 덜 나고요. 피부 자극도 덜하고 매끈하게 면도가 되죠. 이 남자들 면도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해야죠. 아, 그 저희 털 특집 하기로 했잖아요. 털 특집. 조지킨 국장님의 그렇죠. 브라질리언 왁싱은 제가 윗선에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네. 정말요? 네, 사진 인증하고 제작비 지원이요. 아 진짜? 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네, 저희 대장님이요. 아 진짜요? 네. 자, 말씀을 드렸어요. 제작비 브라질리언 왁싱을 한번 시켜주시면. 재밌는 방송을 한번 꾸려보겠다고. 미치겠어.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구두로 허락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러셨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조국자님을 제가 조만간 브라질리언 왁싱의 세계로 기대. 보내드리도록. 예. 저희 할 겁니다, 정말. 털 특집. 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다루고 오늘은 사연을 소개한 거니까. 네. 털 특집 때 아주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브라질리언 왁싱의 조지킨 국장과 저희 또 딴지마켓 미녀 요원이죠. 나이나이 기자가. 예? 아, 그분이 또 털털하신가요? 이분이 저희 딴지마켓에 용해시키는 성분의 제모 약이 들어왔었어요. 검증을 본인이 직접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다양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가 봐요. 스프링 제목이라는 게 있네요. 인중 면도에 적합하대요. 아, 요거는 솜털 같은 거 제거하는. 아, 스프링 사이에 끼인 털이 한꺼번에 뽑혀. 아니 저는 이거 진짜 아니 근데 무조건 다 털을 뽑는 거잖아 어쨌든 궁금해요 이거 근데 뽑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 진짜 이건 진짜 아플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또 의외로 별로 많이 안 아픈 게 그 실면도 이렇게 찜찜아 같은 데 가면 그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거 그거 받아봤는데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 이거를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이 털이 얇고 가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만큼 통증도 덜해요 이렇게 따끔따끔한 정도 네. 실면도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 그대로 그 깎아내거나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솜털인 것들 있잖아요 얼굴 그렇지 그렇지 인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제거하는 거 이마털 이런 거. 아 근데 그거를 제거하면은 뭐가 좋아요? 이거 심한 분들은요 안색이 달라집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약간 피부가
뽀해져요. 다리털 이렇게 제거하면 하얘지는 것처럼. 그렇죠. 어머. 완색이 달라지고 그리고 피부가 훨씬 매끼매끼해지고요. 어머. 화장도 잘 먹고. 그거 끌린다. 네. 박세롬이 PD는 조만간 구매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레이저 제모기가 있네요. 아까 사연에도 나왔던 털을 검게 보이게 하는 멜라닌 색소를 선택적으로 흡수 및 파괴시켜서 털 생성에 관여하는 모낭을 무력화시키면서 지속적인 제모 효과를 준대요. 멜라닌 색소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털과 피부톤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브라운, 다크 브라운, 블랙 피부색을 가졌다면 반응하지 않는데요. 얼굴이 좀 이렇게 하얀 분이 쓰는 게 좋다는 얘기고. 가격대는 저 박모 여배우가 아까 얘기 나왔던 그 트모 네. 제모 레이저 제모기가 59만 9천 원. 비싼 거 사셨구나 이거. 비싸다. 60만 원을 쓰신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리고 뭐 40만 원대도 있고. 오, 뭐, IPL 프리미엄 제품군은 뭐 60만 원대. 국내에선 트리아와 오로라가 이제 네. 양대 산맥이죠. 야, 내가 열심히 오모 트모했는데. 어차피 뭐. 날 바보로 만들었어. 뻔한 시장이네. 아, 그런가 하면 제모제가 있네요. 아까 그 말 끈적끈적하고 바르고 위에 네. 천을 붙인 뒤 떼어내면서 모근까지. 야, 이건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그 흡사 벌집 같은. 네. 네, 왁스가 발라진 스트립을 붙이고 문질렀다 떼어내면서 간편하게 네. 모근까지 제모. 저는 이거 왁스를 샀는데 쓰기가 되게 힘들었던 게 이게 보통 왁스를 전자레인지에 몇 초 돌린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저희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어요. 제가 자취생이니까.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니? 뜨거운 물을 중탕을. 아이고. 그러니까 계속 굽는 거예요. 아. 굉장히 힘든 체험이었습니다. 정말 이 털이 여성분들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 게 정말 많네요. 네. 아, 그런가 하면 제모크림 용해시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네. 크림 성분을 이용해 털을 용해시켜 제모하는 건데 요것도 가격대는 뭐 한 만원에서 2만원 사이로 구입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있죠. 그렇죠. 족집게. 아이고. 족집게로 원하는 부위에 털을 뽑아내는 방식. 아프지만 중독성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제모하는 분들이 있음. 아, 근데 이게 중독성이 생길까요? 이거 맞아 있어 근데 뽑아낼 만한 그 면적이면 뽑아내는데 네. 뭐 허벅지 이런 데 보면 못 뽑아 그건 못 뽑아 아니 특히 여자분들 왜 학창 시절 이럴 때는 눈썹 많이 뽑죠 그 겨드랑이를 이거 쪽집게로 뽑다가 되게 눈이 이렇게 나갈 것 같은 때려보다가 그럼, 때려 맞아 그때 야 거울 보면 하면 안 돼? 그때 잠깐 반대쪽으로 옮겨야 돼. 아니, 거울 보면은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잘 안 보여. 저는 이 그 저희 작가님께서 조사해 주신 이거 깜짝 놀란 게 그 각 제품마다 최저가에서 최고가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족집게가 인터넷 쇼핑몰 기준 최저가가 280원인데 족집게잖아요. 280원 최저가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최고가가 137만 7,900원이래요. 할인가 82만 6천 원. 빡 터져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거를 순금으로 만들었나? 쪽집게를? 막 이런. 24K. 아니면 자동 막 전동 쪽집게인가? 막. 지금 네. 찾아서 봤는데 네. 뭐 생긴 거는 약간 메스스럽게 약간 의학 도구처럼. 아 그런 거구나. 전문가용이군요. 아니 전문가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겠죠. 해외로 구매를 왜, 해야 되고. 그, 미용가위도 엄청 비싸잖아. 맞아. 그 전문가요? 네. 그런 거. 막 독일제나 이런 일본제 되게 비싸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130만원짜리 족집게로 뽑으면 덜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보고 싶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족집게만큼이나 보편적이고 원시적인 방법, 면도기죠. 네. 그렇죠. 아, 저도 이 질레트나 쉬크 같은 거는 남성용 면도기, 도르코나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검색을 그걸로 해봤는데 여성용 면도기를 팔더군요. 네. 이 회사들에서. 네. 그래서 뭐 질레트도 뭐 비너스 브리지 면도기가 있고 쉬크도 인튜이션 여성용 면도기, 뭐 BIC 트윈 여성용 면도기도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결국은 영구적으로 가려면 최소한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영구적으로 가려면 레이저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레이저는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죠. 이거 그 가정용 레이저 제목이 저도 요거를 구입까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게 병원에서 하는 연구 제모를 가정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료용과 가정용이 이제 뭔가 다를 거예요. 기준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좀 약한 편이어서
약한 편이고, 그리고 그 앞에 레이저를 쏘는 부분의 면적이 엄청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 맞아요. 그럼 이걸로 종아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해야 돼. 동그라미잖아요. 하루 쥐행이라고 있어야 돼요. 약간 네. 식목일처럼 날을 딱 정해놓고 별 보는 날. 정말 쥐행이래야 돼. 식목일이래. 야, 식목일은 나무 심는 거잖아. 그러면 근데 난 참 저기 박모 여배우가 광고하는 그 제품을 그걸 엄청 많이 놨거든요. TV에. 네. 그렇죠. 그래서 엄청 많이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막 사용 제품을 사용하는 이게 장면이 막 나오면. 원래는 되게 효과가 있는 걸 보여주려면 털이 많은 상태에서 해야 되면 하지만 그건 또 이렇게 보기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박모 여배우는 털이 하나도 없어. 화면에서 봤을 때. 아, 근데 말씀드리자면 레이저 제모를 하러 갈 때는 네. 털을 면도를 한 상태로 가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니면 밖에 나와 있는 털들이 이렇게 불에 꼬실라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아, 근데 저기 그 머리카락 털 냄새가 그렇죠, 있겠네. 그렇죠. 예. 그럼 아무튼 요거는 그리고 그게 있어. 이게 수명이 짧아요. 그게 뭐 카트리지라고 해서 그 앞에 레이저 그 끼우는 부분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 돈 들어? 그래서 그렇죠. 그거의 비용이 대부분이에요. 아. 네, 여기 보면 뭐 39만 9천 원에 카트리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카트리지가 말 그대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가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돈이 반영구적으로 드네? 그렇죠. 그 왜 카메라 중에서 즉석 카메라 있잖아요. 네. 그건 필름 값이 비싸듯이 약간 비슷하게. 거의 이거 비슷해요. 근데 레이저 가정용 제모기는 요새 해외 네. 직구로 사면은 굉장히 싼가요? 네, 20만 원 후반대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정말 이 소비의 세계는 정말 다양하군요. 이 남자들은 자기가 생각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전혀. 그렇죠. 아니 그래도 요새는 남자분들 이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반바지 입을 때 다리를 면도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 젊은이들. 너무 많으면. 그거는 제가 간단히 해결해드릴 수 있는데 어차피 30대가 넘어가면 반바지 입는 분은 다 아저씨처럼 보이기 때문에 털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20대 있잖아요. 아니, 20대도 나는 사실 군대 갔다 오면 똑똑하다고 봐. 군대 안 간 20대 아저씨야. 그러니까 어린 20대 남자들 남성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내가 30대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로라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남성분 반바지 입었을 때 털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많은 게 좋으세요? 아니면 차라리 없는 게 좋으세요? 많거나 아예 없거나. 네. 어렵다.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원래 이런 거에서 선택을 해야지. 저는 남자는 털발이라고 약간 있는 게 좋아요. 네. 많이 있는 게? 아, 살이 안 보이면 안 돼. 그렇지. 아니 근데 너무 매끈한 것도 사실 뭐 아이돌도 아니고. 저는 좀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닭살이 삐죽삐죽 돋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매끈한 남자들 보면. 로라 천사님 들으셨죠? 그래서 이 레이저 제목이 가격을 생각하면 사실 그냥 피부과 가서 받으시는 거 추천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요새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 종아리가 진짜 제일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레이저 이 500원짜리 동전으로 다리 하는 거 생각하면 네. 피부과 가면요. 이 손바닥보다 진짜 한 이만한 거? 뭐라 해야 돼? 각 티슈 넓이만한 거 이렇게 큰 걸 가져와가지고 삑삑삑 하면 끝나요. 네. 그러니까 근데 비용이 이 기계를 직접 사는 거랑 비슷해요. 아. 네, 그래서 병원 가시는 걸 추천을 하고, 물론 이게 횟수가 조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가격에. 그렇죠. 네. 이게 횟수가 끝났는데도 계속 난다. 그러면 조금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더 될 수는 있죠. 근데 이거 집에서 하는 거 저는 좀 비추. 네, 맞아요. 너무 힘들어. 아, 저는 참 그 여성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진짜 피곤하죠. 정말 바쁘구나. 네, 저는 진짜 일이 많구나. 네, 아침에 네. 뭔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특히 여름 이럴 때는 더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치. 맨살을 드러내니까. 그래서 바디로션 바르고 오일 바르고 그러면서 진짜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참.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죄지, 진짜. 그런 심정까지 느낄 때가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나? 안 한 여자 생각해봐요. 좋아요? 왜? 아, 난 별 구별 잘 못해. 아, 진짜? 잘 몰라, 남자들은. 근데 그럴 수 있어. 여자들이 대부분 다 털을 제거하고 나오기 때문에 털난 여자를 보는 일이 별로 없어. 애초에 좀 털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런 거죠. 왜 남자들 나는 쌩얼이 좋아 이렇게 하지만 그 쌩얼이 쌩얼이 아닌 것처럼. 아, 그렇지.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런. 근데 원래 털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는 거죠. 제모를 안 해도 되는 정도로. 그렇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아예 제거를 안 할 정도의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아, 그래요? 응, 겨드랑이 털 한두 가닥은 다 있지. 아, 그렇지. 아, 그럼 그런 건 있지. 뭐, 그래서 저는 사실 겨드랑이 연구제모를 레이저로 했는데, 네. 그 2007년쯤에 했고, 15만원 정도 냈어요. 네. 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 쓴 돈 중에 꼽혀요. 아, 지금도 안 나요, 그래서? 어, 네. 거의 아. 한두 가닥 정도밖에 안 나고, 그냥 쪽집게로 그냥 휙 뽑으면 되는 그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저도 겨드랑이 제모를 했는데, 2010년에 이제 5회짜리 패키지를 끊어서 5만원 주고 했어요. 아, 싸다. 근데 저는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조금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초에 다시 끊었어요. 3만원 주고.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가격. 네, 어. 이게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니까 미끼 상품으로 해서 싸게 많이 해놓더라고요. 네, 들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 안티커플님의 안티털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호갱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실 만큼 하신 거죠. 네. 네. 응원합니다. 네, 정말 응원드리고요. 털과의 전쟁. 네. 네. 어,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이 사연 속 그 주신 선물로 네. 뭐 면도기를 사요. 저희 보내드릴 선물 그렇죠. 제가 안티커플님을 위로해 드릴 만한 네. 걸로 골라서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참 이럴 때 난감해요. 이 후갱약 결혼 사연을 다 듣는데 이 과연 사연과 네. 우리의 어떤 제품을 엮어서 응? 그러네. 이걸 어떻게 엮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콧물도 많이 차 있는데 지금 한껏 차 있어. 어, 처음 시작보다 네. 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졌죠. 네, 아 이게 사실 정말 힘드네요 방송이. 이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웃고 떠드는 것 같지만 체력이 네. 많이 그렇죠. 딸립니다. 저 진짜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방송하는 건 처음인데 아 이번에 확 느끼네요. 네, 어, 가자. 아, 네. 왔나요? 그 접신이 아니, 이렇게 하셨나요? 아, 접신이 완료됐습니다. 아. 아, 여성분들께서 이 제모를 하고 나면 그 위에 뭘 바르시지 않습니까? 아, 네. 그게 아까 화장도 잘 먹는다면서요. 그렇죠. 세면도. 어. 네. 아, 저희가 딴지마켓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화장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니 내추럴에서는 기초 화장품을 팔고 있고, 네. 아, 스킨 밸런스에서는 이제 색조. 위주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스킨 밸런스 화장품을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어, 털을 제모한다는 것은 일종의 도화지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 너무 위에 적절해, 적절해. 그 위에 이제 색색깔로 아름다운 그렇죠, 그렇죠. 뭔가를 이제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 스킨 밸런스 화장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고가의 모델비 광고료를 사용하면서 아, 그렇죠. 엄청난 네. 돈을 거기 들어가지고 이제 유명 모델을 섭외하고 네. 그리고 광고비 이제 TV에 틀고 막 이러려면 광고비 집행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킨밸런스 화장품 같이 그 이제 대기업이 아닌 화장품 회사들은 사실 그럴 만한 여력도 없으려니와 차라리 그러면 이럴 돈이 있을 거면 제품 자체에다가 투자를 한다. 아, 그렇죠. 그리고 가격을 낮춘다.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자기 포지션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전 떼댕큐죠. 네네.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유명한 그 갈색병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아~ 네네네. 이사. 네. 네. 이사의 나이트 리페어 상품, 갈색병. 네. 그 제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물어봤어요. 과연 이게 얼마나 좋을까? 좋긴 하니까 많이 사는 거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옵션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정말 비싼 거를 그래도 많이 비싸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나는 효과가 있다고 확신을 하니까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쓰시거나 아니면 때로는 정말 가성비가 훌륭하고 정말 뒤지지 않고 저렴한 네. 성능이 뒤지지 않고 저렴한 제품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런 다양한 옵션을 두고 다양한 과정에서 고르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아, 나는 무조건 싼 게 좋아하고 싼 것만 계속 쓴다거나 무조건 명품이 짱이야 하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넓게 보고 진짜 딱 필요 예. 요소에 필요할 때마다 쓰는 여러 가지 써보시고 그게 현명한 소비 생활에 더 가깝지 않나 아.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킨 밸런스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여기나 딴지마켓에 나왔으니까 네. 어, 아무래도 요 제모 관련된 이야기에 주의 깊게 들으신 분 아마 여성분들이 대다수이실 테니까 스킨 밸런스 어, 상품 페이지에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과연 뭐 저희가 그 나이나이 기자가 아주 그렇죠. 달림성 예,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해놨어요. 보시고 구매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킨밸런스 화장품 광고 듣고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건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왜요? 스킨밸런스 화장품 덕분이지요. 비싼 모델을 쓰지 않고 품질 개발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을 부담없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고 보자, 나도 스킨밸런스를 써주겠어. 딴지 마켓에 가면 은하계 최저가로 만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네, 굉장히 위기 속에 진행된 저희가 10회 특집을 마치 축제 한마당처럼 해놓고 굉장히 반응도 좋았는데 역시 인생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병자 특집. 네. 단짠 단짠. 네. 이렇게 일주일 만에 위기가 닥칠 줄 몰랐어요. 후덜후덜하네요 정말. 네. 네. 지금 막 콧물과 막 기침이 난무하는 이 방송을 저희도 힘들게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만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이 챔피언이다. 힘드셨을 거예요. 인내력의 네. 왕이실 거다. 다시 한번 감사 및 양해 말씀드리고요. 아, 요새 호갱 일 하니까 잠깐 떠오르는 게 지난주에 세계의 대결이 있었어요. 아. 네. 메이웨더 대 파키아오의 복싱 대결인데 네. 아, 소문난 본의아니에게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 대결을 기다린 모든 사람들이 호갱이 돼 버려요. 아, 그렇죠. 왜냐면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시청하신 분들은 그 SBS를 통해서 사실 공짜로 봤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이제 맥콜 광고도 좀 보고 맞아 털어놔 진짜. 김수미 할머니의 문제는 뭐였냐면 미국에서는 PPV를 사야만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거 집에서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단일 그 경기를 따로 결제를 해서 생방송을 볼 수 있어 이야. 근데 그 가격이 HD는 한 10만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와. HD 아닌 게 한 9만원 정도 된대 9만원인가 8만원인가 하여튼 그니까, 짱이다. 퉁쳐서 10만원을 봐야, 그니까, 생각해봐. 우리는 야구를 진짜 좋은 자리에서 보려면, 거기 야구장 가도 티켓당 5만원이면 사거든요. 그치.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 그치, 그치. 근데, 뭐, 물론 이제 거기가, 야구장도 거기가 훨씬 비싸긴 한데, 여튼 걔네는 10만원을 주고 본 거예요, TV를. TV로 보는데. TV로 보는데 10만원 생중계를 봤는데, 경기가 재미가 없으면, 호갱이 된 거예요. 환불해줘, 씨발! 그래가지고 말들이 많았어요. 뭐 파키아오가 무슨 어깨 부상이 있었는데 네. 그 얘기가 나오니까 막 무슨 TV 시청자들이 뭐 연합해서 소송을 준비한다는 등 막 별의별 말. 뭐 메이웨더가 또 욕을 엄청 먹고 있죠. 그 원래 그 메이웨더 복싱 스타일이 원래 약간 이제 회피하면서 가는 아웃복서인데 근데도 또 역을 먹고 있지. 너무. 너무 도망만 다니니까. 재밌는 댓글들 되게 많았어요. 만약에 링 줄이 없었다면 메이웨더는 뒤로 피하기만 하다가 우리 집 앞에 와 있을 거다. 뭐, 그리고 그 메이웨더가 계속 클린치를 하잖아요. 껴안는 거. 네. 가까이 붙으면 어떤 미국 트위터리안이 올린 게 만 건 정도 리트윗이 된 게 있는데 그 영어 트윗 내용을 해석하면 뭐냐면 메이웨더가 그 경기에서 파케오를 허그한 횟수가 내 평생 우리 아빠가 나를 허그한 횟수가 나왔다. 이런 다양한 일종의 전 세계적인 호갱이 양산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요. 그냥 드렸어요. 호갱학개론 사연에 영어로 보내주시면 좋은데 그 경기장 간 사람들도 생각해봐. 제 막 500만 원 막 그랬는데 자리값이 안표는 1억 원 넘었다고 하는데 셀럽들 엄청 갔던데 그러니까 뭐 다 모르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래도 수준 높은 경기였다 하는데 네. 그래도 사람들은 재미를 원하는 거니까. 그치. 아 근데 보니까 편집부 칠판에 네. 뭐 내기 걸어놨던데 아 맞다 이기셨어요? 그, 졌어요. 아 진짜? 저는 그러니까 다들 메이웨더의 생을 접치는 사람이 많았고 전문가들도 저도 머리로는 메이웨더가 이길 것 같았지만 파케로 응원을 했죠. 열심히 응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는 바람에 2만 원을 잃었어요. 아이고 그거 갖고 뭐 하나요? 뭐 편집부? 아,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 또 호갱해. 그렇지. 난 또 아니 4개에서 진 거랑 호갱이랑은 네 또 편집부 회식 때 쓰던 거 하겠죠. 아. 네, 하여튼 갑자기 그 호갱학개론 사연 끝나고 나니까 하여튼 그 경기가 떠올라가지고 마무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전방위적, 전 세계적 호갱 양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저는 그거 11시부터 기다렸단 말이에요. 막 다큐멘터리 보고 막 이러면서 약간 허무한 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 소중한 일요일을. 네, 아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저희가 좀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겠죠. 다음 주까지는. 아 이제 몸을 함부로 쓰지 않을 거예요. 네, 아 지금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사실 땀도 되게 나고 말이에요. 저는 사실 감기가 거의 나아가는 중에 있었는데 그래도 힘든데요. 아 지금 투병 중인 노라의 쾌차를 들고. 여러분 요새 사실 목감기, 콧감기가 굉장히 유행이래요. 제가 한 2주 만에 인천 집에 내려갔더니 어머니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됐어요.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일교차가 심해서 아무래도. 여러분 그 감기가 대유행을 하고 있어 조심이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사실 호갱은 좀 돼도 됩니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건강 호갱만 되지 마시고. 네네. 건강하기만 하면 호갱은 좀 되면 어떻습니까? 네. 아 다음 시간에 다시 뵐 때까지 호갱 되지 마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저희는 이제 정상적인 목소리로 깔끔한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